정부가 5년 만에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% 인하 및 액화 천연가스 할당 관세 0%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국제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와 함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는 할당 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을 추진합니다.